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또 부족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다시 오니 십자가 뒤 오늘도 감춰주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입술에 담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10명 중 9명, 90% 정도는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분은 참 좋겠다, 정말 완벽하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나름대로 다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보면 그의 나이가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이 젊은이만 갖지 못하고요. 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전에는 그렇게 잘 기억했던 그 기억도 기억력이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났고 웬만한 거 다 그냥 기억나서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이름도 잘 잊어먹고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이 핸드폰, 스마트폰 아직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나이가 들면은 체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구구구 소리 나면은 노인이다. 이제 어구구구 허리 피면서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이제 30대 중반쯤 됐는데 어제하고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젊어도 그래요. 젊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했던 일들을 못하니까. 축구도 전에는 잘 찼는데 마음은 가는데 자꾸 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지하 1층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좀 바쁘게 걸어오면 10분 동안 이렇게 있어야 설교, 마음이 안정이 돼서 설교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운동 부족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좀 열심히 몸을 가꾸지 않으면은 힘들다고 하는 거죠. 80이 되면은 사실 거의 이제 육신에 약해서 계단 올라갈 때도 정말 옆에 꼭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걷기가 힘든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세는 마음조차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산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조그만 죄를 져도 경찰관만 지나가도 금방 두려워가지고 숨고 달아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약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대화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사람 만나는 법도 잃어버리고 사회생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리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자신감이 생기겠는가 하는 거죠. 열등감 속에서 살던 그는 이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모세의 열등감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지 나도 잘 압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요, 숨어서 지낸 세월이 40년이고요 저는 뭐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면 말도 잘 못하고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겸손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어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직분과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을 때, 내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과 비전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신 비전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사실 뒤돌아보면요,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모세처럼 망가진 자존감과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문 앞에까지 갖다 놓으신 선물을 취하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후회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합니다. 다 후회한다고 하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도전이나 해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번 순종 한번 해볼 걸, 이렇게 내 인생이 다 허비되어지고 이제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시간에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놓쳤다면 오늘 2017년 오늘부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딱 기점을 삼으시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실력과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자상하신 대답을 해주십니다. 또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큰 비전과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고통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요. 또 모세가 실수투성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사람까지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또 그래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에 있는 80세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작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은 가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순간순간 아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10년 앞을 걱정을 해요.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노후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순간만 순종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40세에 왕자의 시절 끝자락에만 있었을 때에도 명령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건강할 때, 젊을 때, 권력 있을 때 나에게 그런 명령 주시지 않고 왜 다 잃어버린 세월 지난 다음에 나이 많은 80세 노인데요 목동도했을 때 왜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 세 가지가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핑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다면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당시 애굽의 애굽 사람들은 여덟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여덟 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갑자기 어느 날에 나는 신의 위임을 받았다, 나는 어느 신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어본다고요. 너 여덟 신 가운데 어느 신이냐? 이름을 대라. 그 신의 이름을 대라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배경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그때 많은 사신들, 대사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힘이나 권력이 아닌 나를 보낸 자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권력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할 때 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름 그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바꾸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스스로 계신 초월적 존재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왕입니다. 그 앞에 설 때 그의 건질만한 그가 상을 앞에 놓고 대화할 만한 그런 이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대사로 가도 만나줄까 말까 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권력자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권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집집마다 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는 시골 가면 문들이 다 열려 있었고 또 도시에서도 아주 오래전에는 문들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도 기웃거리고 뭐 이랬던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전에는 전도할 때도요. 저도 뭐 조금 더 옛날에 전도할 때 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노크를 하면은 문을 대부분 이렇게 열어주긴 했어요. 누구세요? 하면서 예, 저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또 아니면 문 필요 없어요 하고 문 닫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문조차 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문이든지 여는 권세자가 있다 그래요. 누구냐면 택배요 하면 문이 열린다고요. 택배요 하면 택배기사가 막강한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들의 필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사로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정말 우리가 바쁩니다. 스케줄이 하루에 7개씩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약속한 그 시간에 그것보다 그 대상자보다 훨씬 높은 권세자,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요청되어진다면 우리는 다 약속을 취소하고 그곳에 갑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네가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사명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핑계는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또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나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 하는 거죠.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죠. 뭘로 믿겠냐는 거죠. 사실 모세의 외모를 보십시오. 80세 노인이고 목동이고 범죄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말할 때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뱀이 되리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정말 뱀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끝을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래서 품속에 넣었다 빼보니까 하얗게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살이 여전히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적으로 넌 보여줘라.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믿지 않으면은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뿌리라. 그러면은 그 땅에 뿌려진 나일강 물이 피가 되리라. 붉은 피가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비전이 맞는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조차 우리 신앙의 그 근본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한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믿는 척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비전이고 직분이고 사명이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자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 아닙니까? 직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분입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의심을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통화도 남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말하면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 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못 자국난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같고 경건하지 않는 삶 같지만 억지로 믿는 척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는 조금만 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이 길이 아닌가벼, 내가 실수한 건가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들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70년대, 60년대 막 이럴 때 교회 부흥하고 막 80년대 초반에는 교회마다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보고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기가 막힌 치유의 역사들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아래에 붙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같으면 병원에 데려갈 텐데 병원에 데려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케냐에 갔을 때 그 수백 명 대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제가 말라리아를 의심했어요. 말라리아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빨리 가야, 지금 초기 증상 이런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주사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강권하는지, 그래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제가 병원에 끌려갔는데 대학교 옆에, 큰 종합대학 옆에 보건소 같은 쪽 규모가 있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갔는데 의사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대요. 환자들은 줄을 쫙 서서 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오후 4시쯤 또 갔는데 의사가 퇴근, 퇴근했대요. 퇴근. 단 한 명밖에 없는 의사가. 야, 그런데 아직도 환자들은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싶었더니 다음날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의사가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를 데려간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의사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진료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병원 접수받는 그 직원이 오늘 출근을 안 해가지고 접수증이 없으면 내가 진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 퇴근해버리죠. 그런데도 환자들은 쫙 줄 서서 앉아있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 그 많은 환자들, 애기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아주머니들, 그냥 제가 얼핏 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대기석에 줄 쫙 섰는데 그날 치료 한 명도 못 받아. 그런 곳이 아프리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치키스라는 선교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한 사람이,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난 40년 동안 거의 홀로 지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아프리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낮에 산책을 하다가 생각을 좀 깊이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넓은 벌판에 멍멍 큰 평화에 자기도 모르게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었고 이곳에 맹수도 많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물소떼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다 감이 오는데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피하려고 하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근처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달려봐야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막 부닥친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선교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상난 물소떼를 그 느껴지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단순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도 뜨지 않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소떼가 자기 바로 좌우편에서 자기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물소떼의 말굽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는 눈을 뜨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꼭 끌어안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올 때만 주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을 때, 꿈을 주셨을 때,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일평생에 단 한 번의 기도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서 평생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 핑계는 참 유치한 핑계처럼 여겨집니다. 뭐라고 핑계됩니까? 마지막 핑계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변명입니까? 말을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다 해방시켜라. 그들의 가진 재산까지 다 그냥 다 주고 남녀노소 아이 할 것도 다 해방시켜라. 이렇게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협상가도 주고받고 할 게 있어야 협상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집 없는 지팡이던 노인이 가서 노예들을 풀어달라는 것이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제가 말을 잘하면 할 텐데 말을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큰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뭐 스포츠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내 신격, 내 능력, 내 한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제게 좋은 어떤 직업을 주시고 또 제게 좋은 많은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텐데 지금 부족해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가진 거 없어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요, 어느 교회나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울면서.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막 울면서 혼잣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 없을 때 회장을 뽑아놨어. 막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리 비우는 게 아닌데. 아니, 목사님 날 뭘 보고 구역장을 만들어 세웠담. 난 말 한마디 못하고 기도만 시키면 내가 벌벌 떨면서 구역 예배도 안 가는데 구역장을 시켜놔. 막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겸손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물건 100개밖에 뽑을 수 없는 규모의 공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그룹 회장님이 오시더니 다음 달까지 1,000개를 달라는 거예요, 1,000개. 여러분, 저는 100개밖에 뽑을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실력보다 10배는 큰 거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1,000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비슷한 공장 9개 전화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사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10배 큰 사업을 주시면 내가 큰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업의 비전과 목적은 그렇게 거대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은 왜 내 능력밖에 큰 것을 주면 못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은 아무리 커도 아멘으로 받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 내가 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도 마찬가지고 비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업의 비전을 주시면 꿈꾸십시오.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왜?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 세치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막 가슴이 와닿아요. 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너 입을 누가 지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네 입을 지은 내가 너 입과 함께 하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어떤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십니까? 폐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어떤 가슴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폐가, 이 간이 의학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간을 내게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이 머리를 정말 아프지만은 이 두통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으신 분이 왜 그것을 고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눈을 만들었으니 내가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고 눈을 감는 맹인이 되기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 모세와 같은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말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만약에 부름받았는데 신학교 가야 되는데 말을 너무너무 못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 말 못해서 신학교 못 가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말 잘하는 목사, 그 목사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뭐 세상에 뭐 각종 전문 분야 지식을 다 가지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30분 동안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적 향연을 베푸는 목사 좋아하십니까? 말을 너무너무 달변을 해서 30분이 가는지 1시간이 가는지 개콘보다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웃고 떠들고 가서 너무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어느라고. 오늘 설교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목사님, 오늘 설교 무슨 설교 하셨어요? 목사님, 나도 잘 몰라. 뭔 말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설교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의 치유 변화가 일어나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 용기가 생기고 그 예배 마치고 돌아갔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뭔지 몰라도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 같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그 목사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말 잘하는 목사를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하기심 따라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두려운 대상을 만날 때, 큰 여러분은 거래처 앞에서 협상하러 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러 갈 때, 여러분 실력으로는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별의별 머리를 짜내고 지식을 짜내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세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순간순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언제 얼마 후에 제가 뭐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설교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받아서 제가 뭐 10여 차례 갔습니다만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차에 보니까 어제가 국민일보에 딱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의 그 기도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환자들에게 두 번의 기도문이 있는데 환자들에게 먼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의사들이. 그리고 수술 전에 또 그 기도문을 가지고 환자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 공식 기도문이에요. 기도하고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우리 계신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회사 사옥에다가 사명 선언문을 다 걸어놓고 기도문을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이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최적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나는 말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주님, 나는 말을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쯤 되면 하나님이 화나실만 하겠다 한데 역시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요 화내신다니까요,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화내시는 하나님, 관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까지 잘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여러분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 방면에 잘하는 직원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나와 같지 않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가진 것을 그분이 가졌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 세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씀시키고 나 기도 많이 하고 속삭이하게 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붙여준 거야. 그 아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같은 든든한 대변인을 두고 멋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에 동역자가 든든하게 여호사 갈렙까지 붙여주셔서 승리로운 리더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정말 무슨 설교를 할까 준비할 때 계속해서 이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누군데 뭐 이제 고개를 숙이고 팔도 늘어뜨리고 기운도 빠져버린,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건 내 전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이 말씀이 생각나요.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더 이상 과거에 낭비된 세월 답습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분명하다면, 직분이 분명하다면 나를 보지 말고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니 과거에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귀한 일들을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다 이루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